특검은 또 이재용 부회장을 오늘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이틀 연속 나온 건데 오늘은 취재진에게 좀 한 말이 있나요?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부터 특검에 나왔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비급병 환자들한테 그렇게 협상하시면서 최순실 씨한테 한 마디도 못한 게 무슨 일입니까? 수의 대신 검은 코트, 가슴에는 수영자 번호, 양팔에는 포승줄, 겉모습도 어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회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도 자정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치소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네, 계속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틀 연속 주말 내내 부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으로선 대통령 대면 조사에 대비한 사전 조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통령 독대 당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집중 추궁해 이 최순실 씨 지원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결국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회장의 진술에 따라 특검의 전략과 전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SBS 민경호입니다.